유방암 환자로 림프까지 전이된 케이스인데요. 선암암 6차를 하고 부작용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고 맨발 걷기를 해서 검사 판독 결과 이제 혹도 림프도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1년 12월 말에 한 해의 마지막을 병원에 누워서 검사를 받으며 너무 절망적이고 서글펐던 기억이 새삼 나는데요. 1년이 지난 22년 12월 말에는 이제 혹이 깜쪽같이 뭐 흔적도 없이 그리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암암 후에 수술 전절제와 동시에 복원수술을 할 예정이었는데 1차부터 극심한 구토에 시달려야 했고 그 다음에 수족냉증, 불면증, 알레르기 그것을 동반한 부종이 생겨서 치료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이라면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부종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으로 인해서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하였고 조금씩 매일 꾸준히 걷기를 늘려가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맨발 걷기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때가 10월 6일 정도 됩니다. 작년? 네, 작년.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박동창 회장님 책을 맨발로 걸어라는 책도 사서 읽고 또 대모산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도 보고 그렇게 맨발 걷기는 이제 나의 행복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 7일부터 시작한 이 맨발 걷기는 12월 26일 검사할 때까지 한 두 달 반가량이 되는데요. 이제 매일 걸으면서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땅의 에너지를 듬뿍 받고 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잡념도 사라지면서 피곤함도 잊은 채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을 들자면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안 듣는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가 상관없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실천할 준비 되셨나요?